이사하다 고장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한번 대전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컴퓨터가 뭐 귀중품은 아니지만 이사할 때 컴퓨터는 승용차로 옮기는 게 좋을 거예요. 이삿짐센터 그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테레비 같은 거는 많이 옮겨봐갖고 딱 잘 꽉싱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전기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응? 아예 어제 켜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그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스토리 잠깐 한번 짧고 간략하게. 이사를 하고 나서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제가 일단 조립을 안 했어요. 손 연결 안 하다가 1번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를 했다. 네. 했는데 켰는데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켰던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 네네. 메모리에 접촉 불량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 있나? 그래서 메모리를 원래 빨간 슬롯에 꽂혀 있었는데 슬롯으로 옮겼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켰더니 켜지더라고요. 켜지기는 하는데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뭐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동네에 있는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이 와서 컴퓨터 수리 출장 수리를 불렀다. 네. 어디 뭐, 지역이 뭐세요? 아니에요. 향동이에요. 그걸로 갖고 오지 왜 그랬어? 그날 빨리 써야 돼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메인보드가 고장이 난 것 같다. 메인보드가 고장이 난 것 같다. 네. 뭐 많아 메인보드 고장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가 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안 줬어요. 어차피 여기 올 생각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어제 사장님한테 연락 드리고 켜야지 가기 전에 켜보자 해서 눌렀는데 이제 켜지지가. 혹시 그 출장 기사님이 나와서 뭐 손댄 거 있을까요? 그 요거 빼서 거기 기계에 꽂아 보셨어요. 자, 전기가 안 들어온 거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기사님을 불렀나요? 아니 기사님이 오고 나서 전기가 안 들어왔나요? 오고 나서 전기가 안 들어왔죠. 출장 기사님이 오고 나서 전기가 안 들어왔대. 왜 그럴까? 허허허허허허. 이거 빠져 있잖아 지금. 이거 크래시 들어보세요. 자 여기 케이블 잡아볼게요. 쑥 빠지죠. 여기 멈치가 있어가지고 멈치로 걸려야 돼요. 네네. 근데 이거 이렇게 뭐 눌려봐. 암만 눌러봐도 전기 안 들어와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덜 꽂은 거예요, 덜 꽂은 거. 아,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올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출장기사가 왔다 갔는데, 출장기 이거 좀 만지거나 전기가 안 돌아서 메인보드 고장이니까 가져가야 된다 했다는 거죠? 그때는 켜기는 이제 본인이 켜서 했는데. 전기 한번 넣어보세요. 전기는 들어오잖아요. 빼놓고 제대로 안 꽂았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안 된 거 손댄 건 램 뺐다 꽂아보는 거 말고 뭐 해봤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CPU 손댔나요? 아니요. 출장 기사는 나와서 뭐 손댔나요? 아무것도 손 안 했어요. 이것만 뺐다 꽂아본 거죠? 네. 그때 옆에 있었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기 눌러서 끄세요. 다행이다 그죠? 그 뭐가 돈은 안 들었다 그죠? 전동들을 다 쓰고 직원들 다 전동을 쓰고 있어갖고 잠깐. 출장비만 조금 나갔겠네요. 아, 출장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 출장비 안 받는데요? 아, 같은 아파트, 그 아파트 있는 거거든요. 저기 이제 상가에 들어와 있나 봐요. 아, 그러면 또 뭐라 할까? 그럼 실수했겠네. 단순 실수. 출장비 안 받고 꽂아 보다가 안 되니까. 이사하다가 혹시 구리스 쿨러가 들렸거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만 반발만 들고 갈게요. 지금 햇빛이 가려가지고. 햇빛이요? 햇빛이다 이게. 햇빛이요? 햇빛이다. 네 오늘 내랑 점심 먹을래? 햇빛이가? 네, 광합성이 되네. 그래. 제가 나도 무서워. 내랑 밥 먹는 게 무서워? 되지? 놀라지 않니?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이사할 때 뭐 큰 충격을 준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한번 다다다다다 눌러보고 다다다다다다 계속 한번 눌러보세요. 불 들어오죠, 그죠? 전원 눌러서 한번 꺼볼게요. 다시 켜볼게요. 다다다다 한번 눌러보고. 됐죠, 그죠? 자, 전원 눌러서 끌게요. 도움 눌러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또 이사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런 거를 계속 찍는 이유가 보고 따라해라는 거거든요. 돈 들 거 한 개도 없잖아. 출장 기사님이 비용을 안 받고 갔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또 출장 기사 입장에서는 기사님 입장에 돈을 받았긴 했어야 돼. 만 원이라도 받았어야지 우리가 마음이. 아, 만 원 드렸어요. 아, 그래,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비용은.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 잘했으니까 얼굴 나와도 되겠다. 잘한 거잖아, 그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막 출장기사 막 욕하고 고치도 못하고 막 선 뽑아놓고 막 화를 내야 돼. 화 안 내고 그래. 잘했어. 이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요것도 출장기사님 이불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실수로 그런 거야. 실수로 좀 덜 꽂은 거야. 저게 포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 자기가 돈도 안 받아가려고 했던 거 하고 보니까. 저는 한번 키워볼게. 뚜껑 덮어도 되겠다, 그지? 잘 되죠, 그죠? 자, 오늘의 교훈은? 가장 큰 교훈. 교훈을 제대로 답을 못하면은 전금비를 받을 거예요. 오늘 가장 첫 교훈.
이사할 때 승용차에 싣고 가라. 네. 어. 이사할 때 트럭이 안만 해도 이게 뭐 대충 뭐 쌌을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네, 이게 탁자인지 의자인지 컴퓨터인지 모르고 막 흠하게 갈 수도 있어. 또 최고 제가 하는 게 우리가 이 스티커를 괜히 어디 지하철에서 우리 거 팔았다고 자랑하려고 괜히 붙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스티커를 케이스에 붙여서 위아래 방향을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이삿짐 센터에서 이거를 뒤집어서 출렁출렁 하면은 그래픽카드가 밑으로 빠져버려요. 영어로. 그래비티, 중력,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 컴퓨터는 승용차의 뒷자리에 위아래 투명한 걸 하늘로 보게 해서 뒷자리 안전벨트 매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네. 꺼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출장기사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불로 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거니까 딱히 비용은 안 받을게요. 가져가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보통 저러면 막 화내고 출장기사가 뭐 했다 하는데 만 원 딱 드리고 잘 해결했네. 잘했어.